예전에 다양한 반려동물 유튜버분들이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과 스튜디오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이 담긴 사진을 고퀄로 남기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스튜디오 사진을 찍을까 했지만 상황이 어려운 것도 있었고 아이들을 스튜디오에 데리고 가서 무사히 사진을 찍고 돌아올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찍어야지 생각만 하다가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방구석에서 사진 작가님이 직접 집으로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스튜디오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슴도치, 고양이, 패럿과 함께한 프로필 사진과 가족 사진 촬영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 잡아요. 거기서 딱 잘 가 있네. 엎드렸다. 퍼졌네. 뭐야, 자세 잡아. 모델 같네. 모델 고양이에요. 그 뭐야? 귀여워라. 생각보다 얌전하게 잘 있더라고요. 왜 저래? 왜 저렇게 부비적거리나 했더니만 저기에 캣닙 스프레이를 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자세 잘 잡네. 캣닙 향에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치게 하려고 낚싯대 장난감을 꺼냈어요. 바바는 낚싯대 장난감 중에서도 특히 깃털 장난감을 유독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격하게 가지고 놀아서 깃털 낚싯대는 바바에게 거의 1회용 수준입니다. 어디 갖고 가려고? 어디 가져가려고? 어, 막 딱 거리가 직선이야. 이쪽이야. 하필 가는 데가 저기야. 어디 갖고 가는 거야? 그래, 어디? 아, 자기만의 그러니까 공간으로 갖고 가는 거야. 야, 부셔졌어. 뭐야? 어떻게 해, 이거? 오늘도 일회용이 되었습니다. 야! 뜯어버렸어. 깃털에 대한 바바의 열정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들은 어떤가요? 이거 뭐야? 아니, 아니. 괜찮은지 보세요. 깃털 너무 좋아해. 오, 점프하는 거 보소. 지금 지쳤어. 살짝 지쳤어. 지금 헐떡거리는 거 봐. 봐봐, 아이고 예쁘다. 아직 어려. 힘이 넘쳐 어려가지고. 이제 소품 같은 걸 준비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너무 활달해서 아마 소품 활용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안경도 너무 귀엽다. 그러게, 안경이 동물용 안경이구나. 네, 동물용. 우린... 조금 얌전한 친구들은 안경이 되긴 해요. 야, 너 안경 되겠냐? 봐봐요. 얘는 안경 안 될 것 같은데. 우와,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애기. 우와, 됐어, 됐어. 지금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아, 싫대, 싫대. 고양이는 성충하네. 떨어져, 떨어져. 집어치우래 이거. 집어치워? 고장나요? 고장나. 강아지든 진짜 잘하겠다 이거. 써보자. 옳지? 옳지? 저저저 잘한다 잘한다. 뭘 잘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보호자님 희망사항 아니신가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잘해. 이제 패러 촬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야, 제우 찍는데 왜 바바가 저기서 또 자세 잡아? 봐봐, 네 차례 아니에요. 갑자기 뭐 제삐 들어가네? 와우. 가지 마. 제 가니? 안 돼, 안 돼. 너무 빠져. 도전. 어, 제삐, 제삐 됐다. 아. 제삐 됐어, 제삐 됐어. 아, 됐다. 아이고, 잘하네. 방금 찍은 게 최선일 수도 있어. 어, 맞아. 그럴 수도. 앞을 봐야지. 여기 봐, 재호야. 지는 척도 안 해. 들려? 내 말 들려? 야, 너 엉덩이만 나오겠다. 으악. 아. 아니요.
오 좋아 좋아. 그나마 제삐가. 이번엔 고슴도치들 차례입니다. 루비는 여전히 포동포동해요. 틈없이 움직이는 루비. 루비 모델이에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뭐해 그래 안해. 아우 누가 봐도 고슴도치네. 또 엉덩이만 보여주네 애들이 다. 왜 이렇게 다 엉덩이만 보여줘. 루비 도플갱어 인형과도 한 컷 찍어줬습니다. 아주 잘 어울리는군요. 루시는 몸이 아픈 관계로 아주 간단하게만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루시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루시는 마지막 근황 영상 이후로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다면 루시가 조금씩 체중이 늘고 있어요. 포치가 귀여워서 제삐도 찍어봤어요. 딱 이 포치 와 진짜 1초네. 야 와 지금이야 지금. 와 좋다. 제어를 다시 시도해봤어요. 제어 제어 제어. 최면 걸어 최면 걸어. 머리 만지면서 최면 걸어. 하지만 제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어는 확실히 안겨있는 게 촬영하기 더 좋더라고요. 이놈의 자식. 얘는 이제 좀 피곤하네 지금 살짝. 이제 좀 피곤해졌어. 마지막으로 다 함께 사진 찍었어요. 아쉽지만 고슴도치까지 같이 찍기는 힘들어서 루비와 루시는 같이 찍지 못했습니다. 모든 촬영을 마치고 찍은 사진을 쭉 보면서 원하는 사진 몇 장을 선택하면 즉석에서 사진을 인화해 주셨어요. 뭔가 예전에 결혼 준비를 할 때 웨딩 사진 골랐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땐 살찌기 전이라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돼지가 되어버렸네요. 아무튼 사진을 선택하면 이렇게 바로 인화해 주십니다. 됐다. 귀여워. 인화한 사진을 모아봤어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인화한 사진을 몇 장 전시해봤어요. 오늘 이렇게 방구석 사진 촬영을 해봤는데 아주 만족스럽고 재밌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빠이!